안녕하세요. 쉽게 치는 피아노의 허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스케이터즈 왈츠라는 곡을 준비했는데요. 어떤 곡인지 들어보고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멜로디부터 하겠습니다. 오른손. 먼저 가운데 도를 찾습니다. 도레 미를 1번 손가락으로 칩니다. 미, 둘, 셋. 자, 왈츠 곡은 4분의 3박자에 이제 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에 3박자를 칩니다. 미, 둘, 셋. 2번으로 솔 칩니다. 솔, 둘, 랄, 라, 둘, 셋. 자, 붙임줄이 나옵니다. 붙임줄은 같은 게이름끼리 줄로 연결되어 있으면 이제 붙임줄이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 음은 치지 않고 눌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 마디는 여섯 박자 동안 라를 치고 눌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네 마디씩 할 테니까 네 마디 해보세요. 미, 둘, 셋, 솔, 둘, 랄, 라, 둘, 셋, 하나, 둘, 셋. 오른손 여기까지 잘될 때까지 연습해 봅니다. 왼손은요, 왼손 가운데 도에서 한 옥타브 밑에 도를 찾습니다. 5번 손가락으로 도를 치고요. 미하고 솔을 같이 칩니다. 자, 도미솔 화음이죠? 도미솔. 두 번째도 똑같아요. 도미솔. 세 번째는 4번으로 레를 치고 1번, 2번으로 파하고 솔을 칩니다. 레파 솔 화음. 네 번째 마디는 C를 5번으로 치고요. 파 솔은 같이 칩니다. 시파 솔. 왼손 세 번째, 네 번째 마디가 좀 어려운데요. 레파 솔과 시파 솔. 처음부터 왼손 쳐봅니다. 도미솔, 레파솔, 시파솔. 자, 오른손과 왼손 연습이 잘 되시면은 이제 양손으로 한번 쳐봅니다. 미 치면서 도미솔, 솔 치면서 또 도미솔, 라 치면서 레파솔. 붙임줄 나올 때 오른손은 누르고 있고 왼손만 시파솔. 처음에는 이렇게 한 마디씩 천천히 하시다가 익숙해지면은 네 마디를 연결해 봅니다. 네 마디 정지 버튼 누르시고 잘될 때까지 연습이 되시면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마디 돌아갑니다. 다섯 번째 마디. 1번 손가락으로 이제 파를 칩니다. 파, 하나, 둘, 셋. 2번으로 라 칩니다. 라, 둘, 시, 시, 둘, 셋. 자, 여덟 번째 마디에 또 붙임줄이 나왔죠? 계속 눌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보세요. 파, 둘, 셋. 라, 둘, 시, 시, 둘, 셋, 하나, 둘, 셋. 자, 왼손은요, 시파솔 칩니다. 아, 라죠. 다섯 번째 마디, 레파솔. 레하고, 파솔. 그 다음에, 시하고, 파솔. 다시 레하고 파솔, 시하고 파솔, 레파솔과 시파솔이 번갈아 가면서 나오죠. 오른손 왼손 잘 되시는 분들 양손 해보세요. 파 치면서 레파솔, 라 치면서 시파솔, 시 치면서 레파솔, 붙임줄 나오는 부분은 시파솔.
마디를 천천히 연결해 봅니다. 자, 여덟 번째 마디까지 했습니다. 이제는 처음부터 여덟 번째 마디까지를 연결하는 연습한 다음에 그 다음 넘어갑니다. 맨 처음부터 떠듬거리지 않도록 해보세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마디. 레를 5번으로 칩니다. 레, 둘, 셋, 도, 둘, 미. 여기까지만 해보세요. 두 마디만 했습니다. 레, 둘, 셋, 도, 둘, 미. 자, 도에서 미 칠 때 주의해서 연습합니다. 많이 떨어져 있어가지고요. 좀 어렵습니다. 왼손은요, 도, 시, 라, 라를 5번으로 칩니다. 도하고 미를 같이 칩니다. 한 번 더. 자, 라도미만 두 번 나왔습니다. 양손 칩니다. 레 치면서 라도미. 도 치면서 라도미. 마디 연습 잘 하신 다음에 그 다음 마디 3번으로 솔, 둘, 셋, 파, 둘, 미. 여기도 두 마디만 합니다. 솔, 둘, 셋, 파, 미. 왼손은요, 레 치고요, 파하고 라 칩니다. 한 번 더, 레, 파라. 자, 레, 파라 화음입니다. 양손 칩니다. 솔 치면서 레, 파라. 파 치면서 또 레, 파라. 자, 그 다음 마디. 3번으로 미, 둘, 셋, 레, 둘, 셋. 여기도 두 마디 해보세요. 미, 둘, 셋, 레, 둘, 셋. 왼손은요, 시하고 파솔, 레하고 파솔. 자, 앞에서 나왔었죠. 자, 양손 칩니다. 미 치면서 시파솔, 레 치면서 레파솔. 다음에 15번째 마디입니다. 1번으로 도, 또 붙임줄 나올 때는 누르고 있습니다. 도가 네 박자가 되겠죠? 왼손은요, 도하고 미솔 친 다음에 도.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 곡의 1단락이 이제 됐습니다. 자, 도 치면서 도 미솔. 아홉 번째부터 열다섯 번째 마디까지 연결한 연습하고 처음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홉 번째 마디부터 연결하는 연습 해보세요. 잘 되시는 분들은 이제 처음부터 배운 데까지를 연습해 봅니다. 떠듬거리지 않도록 해보세요.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 아래 카페 클릭하시고 카페 이용 안내 읽어보시면 이제 악보를 다운로드 받아서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이엘부터 체르니 30번까지 그리고 반주, 재즈, 그다음에 소곡집, 드라마라든지 애니메이션 주제곡들을 쉽게 편곡 편집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활용해 보시고요. 강의는 유튜브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 강의는 아래 카페에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